오늘 뜨거운 분들만 모아봤습니다. 핫쌈 공개합니다.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공군 사병이 만취해서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도로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밑을 지나던 지금 보시는 버스를 버스 위에 고스란히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 9명이 숨졌고요. 8명은 현재 중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철거 과정에 공사 인부들이 피하는 모습도 봤는데, 54번 버스 재개발 지역 철거 중이던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정류장에 멈췄던 버스가 순식간에 매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17살의 B군은 동아리 활동 하굣길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누뚱이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숨졌고요. 식당을 운영하는 64살의 광모 씨는 생일을 맞은 큰아들을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놓은 후 출근길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광모 씨의 시누이는요, 가게 문 여느라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생일상만 차려 넣어가다 사고 직전 오후 4시쯤 아들과 통화했다는 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 씨, 코로나19 직전 식당을 개업해서 온갖 고생을, 장사 반찬 만든다고 시장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버스 타고 아들에게 곧 도착하니 만나서 같이 가자는 전화까지 했다는데 얼굴도 못 보고 라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건물이 이렇게 뭐 흔들린다든 그런 전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소리가 이제 천둥번개 세게 치듯이 이렇게 콧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가서 봤는데 다 이미 무너진 상태였고, 먼지 때문에 그냥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건물이 폭발처럼 터져가지고 온 동네가 그 뿌연 연기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어쩌다가 철거를 어떻게 이렇게 도로로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인접 건물들 모두 다 굉장히 노후화돼서 재개발 지역이었고, 그 과정에서 철거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주민들은 좀 아슬아슬했다라고 합니다. 또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예방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가림막 정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사고 직전에 안에 있던 공사팀은 예, 어떠한 상황을 예감을 했는지 다 철수를 해서 안에는 아하, 피해가 없었고, 다만 지나가던 그 버스의 뒷좌석에 탄 승객들이 대다수 이제 사망하셨다고 해서 뭐 예, 대표적인 인재 사건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보양 작업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수가 합동 검식을 하고 경찰도 이제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안타까운 죽음이 이미 발생을 해서 사후에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리 어떤 규정을 잘 지키도록 사전 점검하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입니다. 아니, 사건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1면 제목이 방금 아무도 내리지 못했다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공사 관계자들이 뭔가 조짐을 알고 다 대피했다면서요. 그러면 뻔히 대피하면서 워낙 뭐 경황이 없었겠습니다만 앞에 버스가 서 있던 것을 못 봤을까요? 피해라라고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도로 통제라고 하고 철거공사를 하든가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그래서 안전장치에 대한 마련과 사실 언제 이것을 예견하고 직감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데 대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의무를 방기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쓰러지는 걸 보고 대피했던 거라고 한다면 그 인부들에게 또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그렇죠,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공사 현장에서는 사고는 언제든지 예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매뉴얼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어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련된 구조물들 설치에 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